안녕하십니까. 녹수농원입니다. 제가 이제 오늘 이거 영상 올려드리는 거는 저희가 이제 샤인머스켓을 농사를 졌는데 작년에 22년도에 워낙 그 흐린 날이 많고 비가 많이 와서 이 일조량이 너무 없어가지고 이 샤인머스켓이 이제 그 맛이 잘 안 들었는데 더군다나 또 작년에 추석이 빨라서 추석 전에 이제 그 한몫 보려고 이제 익지도 않은 그 샤인머스켓 포도들을 시장에 팔아가지고 소비자들한테 상당히 많이 안 좋은 소리를 들었습니다. 그래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작년에 늦게 이제 익혀가지고 이거를 워낙 늦다 보니까 이제 판매 시기를 좀 놓쳤어요.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할까 하다 그냥 일부는 와인 담그고 일부는 이제 그 저온 저장고에다가 보관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이제 10월, 11, 12, 1월 달 한 석 달 됐는데 지금 그 상태를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. 그래서 지금 캠벨 포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시들어가지고 전부 쭈글쭈글합니다. 맛은 있는데 맛은 상당히 좋습니다. 이게 수분이 다 날아가서 그런지. 이런 거는 이제 따가지고 알을 따가지고 이제 와인 담그면 아마 맛있을 것 같습니다. 당분이 엄청 맛있네요. 그리고 이제 샤인머스켓도 예, 이렇게 보면 덜어 이제 알이 좀 망가진 것들도 있습니다. 이렇게 알이 덜어 망가졌는데 그래도 여기 보면 이렇게 노란해요. 그래도 망가졌어도 그래도 먹을 만한 게 있습니다. 이렇게 알이 예, 노란 게. 아, 맛있네요. 그래도 캠벨보다는 싱싱하네요. 캠벨은 많이 쭈글쭈글한데 이 샤인머스켓은 예, 싱싱한 게 아직도 있습니다. 예. 그래서 이 가평 지역은 워낙 또 춥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이 온도가 빨리 서리가 오기 때문에 좀 그게 이제 문제가 돼가지고 이제 이게 예, 늦게 수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이제 차라리 그러면은 이거를 저온 저장고에다 저장했다가 뭐 늦게 이거 크리스마스 때나 또 신정 때나 또 이런 설날 때 이럴 때 출하를 하면은 충분히 가격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됩니다. 그러니까는 이게 너무 작년처럼 그렇게 추석이 전에 팔아야 뭐 빨리 팔 수 있으니까 물론 농가들이나 상인 여러분들도 이제 이거를 일찍 그냥 맛이 들든 안 들든 이익만 남기려고 일찍 수확을 해서 판매하는 것보다 조금 늦더라도 이렇게 그 저온 저장고에다가 보관을 했다가 판매를 하면은 맛있는 포도를 소비자들한테 판매를 해가지고 재구매가 다시 될 수 있게 이렇게 이제 해야 이게 소비자들한테서도 안 좋은 소리를 안 듣고 우리 농민들도 샤인머스켓이 이렇게 그 맛있는 포도라는 거를 소비자들한테 인식시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. 그래서 저도 이제 지금 뭐 샤인머스켓 많이 하는 상주나 뭐 이런 김천 이런 쪽에서는 저온 저장고에 뭐 플라즈마 이런 그 보관이 오래될 수 있게 시설을 저온 저장고 시설을 한다는데 저희는 아직 그 가평 지역은 재배 농가가 많지 않다 보니까 또 단독으로 그런 시설을 하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. 그래서 저희는 아직 그렇게는 못하고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늦게 익은 거 그냥 바로 예, 따가지고 이제 그 저온 저장고에다 저장했던 겁니다.
그래 보니까는 뭐 이 정도면은 아직도 뭐 저 싱싱한 게 그대로 있으니까 이걸 굳이 뭐 가을에 그냥 추석 전에 따 팔으려고 급하게 서둘 필요 없이 그냥 그 좀 늦더라도 이렇게 따서 저장을 해놨다가 예, 내일이 이제 설입니다. 내일 설인데 지금 뭐 설 때까지 충분히 보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. 이렇게 했다가 오히려 늦게 파는 게 소득이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물론 이런 전 개인적인 생각인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그래 이제 저는 이제 이게 보관한 게 보니까 뭐 몇 개 곤란할 게는 없고 보니까 예, 그 숙성도 늦게까지 또 밭에다 놔둬서 그런지 뭐 달고 맛있습니다. 이거 먹어보면 한 20브릭스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이런 거를 잘 보관했다가 예, 그 이제 그 무슨 경축일이라든가 이런 큰 나라에 이제 공휴일이 있을 때 이럴 때 팔면은 소득이 농가에 상당히 있을 것 같습니다. 이 캠벨 같은 경우에는 보관이 오래 안 돼가지고 이거는 쭈글쭈글해서 이렇게 보시기에도 진짜 뭐 상품성이 없는데 이 샤인머스켓은 제가 볼 때 뭐 크게 뭐 이 정도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판매하는 데는. 그래서 이 캠벨보다 이 샤인머스켓이 훨씬 저장이 예, 오래되고 싱싱한 게 오래가는 것 같습니다. 그래 이제 이렇게 앞으로 이제 저희가 예, 작년 같은 이제 가오를 범하지 말고 이게 이제 비가 많이 온다고 해서 걱정하지 않고 그러면 늦게 따면 됩니다. 늦게 수확해가지고 완전히 익었을 때 수확해서 이렇게 보관을 잘 하면은 충분히 우리 농가들이 그 가을철에 괜히 급하게 따가지고 맛없는 거를 소비자들한테 욕먹어가면서 팔 필요 없고 맛이 들 때까지 놔뒀다 늦게 수확해서 저온저장고에다가 한 3, 4개월 이렇게 보관했다가 예, 판매를 하면은 이 샤인머스켓의 맛의 우수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충분히 예, 소비자들한테 어필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오늘 한번 이렇게 제가 그냥 아무 그 시설도 없이 그냥 단지 저온저장고에다가 그냥 보관만 했는데도 이렇게 지금 예, 3개월 한 4개월째 지금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도 싱싱합니다. 그래서 이런 거를 여러분한테 한번 소개를 해봤습니다. 앞으로 저희도 이제 자꾸 연구를 해가지고 예, 이런 우리 기후에 우리 또 이 가평 지역 기후에 맞는 맛있는 포도를 계속 연구하고 또 노력하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애용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